떡볶이 모델 된 이영자 계약금 대신 떡볶이 2톤 받았다.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인사이트 김서연 기자 개그우먼 이영자가 돈 대신 떡볶이를 취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이영자는 떡볶이 업체 광고 계약 소식을 전했다. 이영자는 계약 조건을 제안하라고 하기에 언제 어디서나 내가 먹고 싶으면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협상 결과 계약금 대신 떡볶이 2톤을 약속받았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놀라워하는 패널들의 반응에 이영자는 떡볶이 2톤이라며 다시 한번 단호히 답했다. 어느덧 광고계 요정으로 급부상한 이영자는 매니저와 동반 광고 제안이 들어온 사실도 전했다. 그는 장난스럽게 주먹을 부딪히며 팀장님과 의견이 안 맞는다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두 사람은 방송을 통해 전국 휴게소의 명물을 찾아내는 먹방으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맛깔나게 맛을 표현하는 이영자와 그의 주문대로 모든 음식을 소화하는 영자봇 매니저의 호흡이 인기 요인이다. MBC 전지적 참견 시점.